할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.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꼭 보답해야 한다고. 카운터가 되고 아쉬운 점이 없다면 불을 일으키는 능력은 사물 쓸모가 없다는 것 정도겠네요. 저처럼 사교성 없는 사람을 여기 세워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? 다음에 자리를 비우시려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세요. 편식? 그런 거 안 하거든. 특히 시금치 싫어한다는 말은 전부 유언비어야.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해 나타난 파사의 심판자, 이제 그대와 함께하겠다. 빠밤. 부탁해, 같이 싸워줘. 타올라. 기능 활성화. 이것이 나의 네가 그 신입이로군. 내 소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. 환영 같은 건 됐어. 난 돈을 벌러 온 거니까 계산이나 제대로 하자고. 귀하를 환영합니다, 팬님 소대. 침식책 출연 지역에 대한 정보는 6번 채널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 즐거운 환영 되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입니다, 스승님. 이젠 완전히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요. 내 놈도 아직 살아있었나? 세상 참 부조리하고. 금이 있습니다. 도시 전역에 카운터 사이드 인센트 정보가 발령되었습니다. 정화 작전에 참여한 신규 임원들은 지정 소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어째서 돌아오신 거죠, 스승님? 설마 그 아이 때문인가요? 뭘 망설이는 거죠, 미나야? 도망치려면 지금뿐이에요. 나도 모르겠어.
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. 스승님, 미나야 정말로 신입인가요? 목적 없는 호의 따윈 없는 거다. 특히 이 바닥에서. 이왕인 차원도 역시 급속 접근. 저건 사람인가? 이번엔 내 차례다. 유미나.